방구방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방구방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드라이버 몸 똑바로 치는 방법 말씀드렸죠? 그래서 연습 좀 해보셨어요? 이거 연습하는 거. 그렇다고 이런 분들 또 있어.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전체적으로 몸의 정면이 보는 거지 이걸 그대로 두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.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오늘 어때요? 썸네일 제목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? 드라이버 가운데로 치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. 가운데. 완전 이거 우측도 아니고 좌측도 아니고 가운데래. 왜 이런 제목을 다뤘냐. 어제 레슨하고 통하거든요. 어제 레슨 드라이버를 똑바로 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똑바로.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똑바로.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똑바로다. 왜 여러분들은 똑바로만 쓰잖아. 똑바로. 그런데 전 뭐예요? 가운데로 똑바로 나가게 하는 방법. 그쵸? 그럼 어제 연습했죠? 막 이거 어떻게 좌우간 빡 했어.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? 빨리 얘기해봐. 빨리 얘기해봐. 빨리 얘기해봐.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연습장 갔더니 거의 비슷할걸요? 막 공 왼쪽으로 가고 막 우측으로 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. 그쵸? 그쵸? 그거 고쳐드리려고. 아, 어제 것만 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. 이것까지 해야지 좀 뭘 알고 연습하지. 그쵸? 자, 보면 똑바로인데 저는 가운데로 똑바로. 그러니까 똑바로인데 제가 땡땡 이게 가운데로라고 딱 붙여놨잖아요. 그럼 가운데로 똑바로는 자, 봐요.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지. 이렇게 쳤더니 약간 왼쪽으로 갔는데 가운데가 아닌데. 사실은 뭐 필드에서는 이 정도도 굉장히 좋은 공이긴 하지만 공이 왼쪽으로 날아갔을 때는요. 손이 빨라서 그래요. 여러분들이 연습을 팍 들어와야 되는데 팍 하다가 팍팍 들어왔을 때 정말 간발에 차지만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요. 그리고 딱 했을 때 몸과 몸, 손 이렇게 되면 우측으로 팍 날아가죠.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그런 줄 아세요? 몸보다 손이 느려서 그래요.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이 좀 달라요. 난 이건 제대로 똑같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할 때 분명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했을 때 뭐 그걸 느낄 수는 없지만 손이 먼저 나오고 아니면은 뭐 손이 늦게 나오고 이런 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하냐면 자 봅니다. 자 가고 이렇게 했더니 약간 우측으로 날아갔죠. 이런 경우에는 아 왜 연속 두 개가 우측으로 날아가지? 그러면 꼭 똑바로 치려고 안 해도 되니까 손을 먼저 들어오게 약간의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. 하면 손 손목 손 손목 손 손목 손 손목 손 손목 손 손목 손목 어때요? 그러니까 지금 공이 가운데로 몰리죠? 그러면 방구방이 아무 생각 없이 칠 때는 아 오늘 컨디션 약간 우측으로 밀리는 컨디션이구만. 그러면 손을 먼저 들어야 되겠구만.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똑바로가 아니라 가운데로 똑바로 치는 방법. 그렇다고 10개를 쳤는데 어떻게 계속 그 라인을 타고 가겠어요? 가운데로 몰리게 하는 방법. 또 이게 돌아서면 내가 보고자 하는 가운데잖아요. 이쪽으로 섰으니까 그쪽으로 나가게 하려면 손과 몸의 반응이 어떠한 시간차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.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우측 좌측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. 자 봅니다. 다시 딱 보고 저는 지금 오늘 지금 이 레슨 컨디션 때 손이 늦어요. 그럼 손이 지금 먼저 들어옵니다. 손몸 제가 손몸 그랬죠. 그랬더니 어때요? 약간 공이 아이고 너무 이뻐했네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볼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러니까 무조건 가슴 짱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아셨죠? 드라이버 가운데로 똑바로 치는 방법 방법방이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소문내기 이건 우리 방구방을 사랑하는 분들의 사명입니다. 지금까지 방구방이었습니다.